와 전통을 자랑하는 별이 빛나는 밤을 책임지고 있는 고막 남친 산들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자 멋진 모습으로 또 산들 씨가 비오네이퍼의 중심으로 또 별밤지기로 왼쪽 한번 가시 왼쪽 가시고 네 자연스럽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 자 가운데도 아, 이런 미소 표정 너무 좋죠. 네. 역시 프로답고 오른쪽 한번 더 갈까요? 자, 마이크. 감사합니다. 예. 별밤지기입니다. 예. 예, 안녕하십니까? 막중합니다. 네. 네네네.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, 26대 별밤지기 비오네이퍼 산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한 번. 네. 예. 아, 오늘 네. 어떤 마음으로 또 참석하셨는지? 일단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라서 네, 아주 지금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네. MBC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별밤. 아 별밤 네. 그렇죠. 예예. 예. 아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또? 별이 빛나는 밤에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곁에서 10시 5분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어디에 뭐 말 못할 고민들 뭐 이렇게 뭐 고민들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렇잖아요. 어디 풀어놓을 데 없잖아요. 그럴 때 별밤에 오셔서 이렇게 좀 풀어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. 예, 예. 산들 씨 하면 또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대단한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뜨거워지죠? 몇 소절이라도 지금 이 밤에 가장 어울릴 만한 노래 한 소절이라도 급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봅니다.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있을까요? 그래요 노래요? 잠시만요.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? 지금 이 순간 그 노래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네, 산들 씨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예,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소개하는 또